새 이름을 달고 새 출발에 나서는 키움이 비시즌 막판 리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탈락한 키움은 올해 그 이상의 성적을 노립니다. 다만 비시즌 행보가 순탄치 않은데요. 단장이 두 번이나 바뀌는 어려움을 겪었고 내부적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FA 김민성의 거취가 미정입니다. 김민성은 비교적 꾸준한 성적을 낸 3루수죠. 이제 만 31세로 젊은 축에 속하지만 최근 2년의 공격 생산력이 리그 평균을 밑돌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등과 하락세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키움의 고민은 끝이 아닙니다. 검찰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상우, 박동원이 있는데요. KBO는 두 사람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지만 추가 출전 징계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복귀 시점은 미정인데요. 내부 징계 여부, 몸 상태 등 몇몇 문제가 걸렸습니다. 조상우, 박동원 모두 개막에 맞춰 돌아온다면 키움은 마무리 문제가 해결되고 포수 포지션은 풍족해집니다. 또한 김민성은 3루 혹은 지명타자로 적절히 활용할 만한 자원입니다. 키움의 두 가지 결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